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 상입니다. 자, 오늘은 글리치님 만드신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더빙판 영상 같이 보러 갈까 하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글리치 프로덕션스 The Amazing Digital Circus. 와, 이걸 더빙했다고? 벌써? Amazing Digital Circus에 잘 왔어요. 저는 케인이에요. 생긴 거 보소. 이제껏 경험 못한 입이 딱 벌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장치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서커스 단장? 지법을? 맞아 케인. 오늘 뭘 보여줄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쇼를 시작하자. 마리오에 나오는 애 닮았는데?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뭐야, 글리치 걸렸는데 영상이? 뭐야, 순간이동 된 거야? 출구? 사라졌어. 어, 또 버그 걸렸네. 디지털 서커스라 그런지 버그가 잘 걸려. 새 호구인가? 만약 새 캐릭터라면 주제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 난 다시 하네. 이런, 이 영역에 새 인간이 들어온 것 같네. 오, 신규 캐릭터. 어떻게 버티? 계속 잡아당겨. 우리한테는 그 방법이 먹혔어. 막 누나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지? 그냥 그냥 이상한 모자를 썼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네. 너희는 누구야? 이거 왜 안 벗겨져? 여기 어디야? 일단 진정 좀 하자. 옷이 안 벗겨지나 봅니다. 사라질 거야 신참. 우리도 다 겪었어. 일단 왜 정신이 나간 표정.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일이야? 뭐지? 아니 안 돼. 여기서는 상스러운 말은 쓰면 안 돼.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전 연령이 즐기는 곳이라고. 상스러운 말 금지. 이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에선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 욕하는 것만 빼면. 아, 욕 금지구만. 욕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막히죠. 검열되는 모습. 맙소사, 저 어떻게 여기 벗어날 수 있지? 저기 그거든 뭐든 너무 겁먹을 거 없지만 우린 딱히 떠나진. 계속 잡아당겨. 뭐? 닥쳐 잭스.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인데? 축하한다. 새 집과 새 몸을 갖게 된 걸 축하한다. 새 집이라고? 무슨 뜻이야? 얘들아 못되게 굴지 마. 우린 여기 몇 년째 갇혀 있어? 저쪽에 있는 늙은이 킹어가 제일 오래 있었을 걸. 몇 년째 갇혀 있다니. 그 관에 뭔 얘기했어? 내가 미친 이유가 그거야. 오, 그렇구나. 이제 알았네. 이건 꿈이고 깰 때까지 장단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치? 꿈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하지만 꿈이 생각해, 아니고 꼬마. 내 코미디 가면이 망가졌네. 가면이 깨졌네. 오늘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우선 우리 새 멤버에게 서커스장 구경부터 시켜주고 싶어. 가보자고. 여기가 순간 이동해 버리네. 텐트. 거주 구역이자 온갖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지. 활동에는 이런 게 있어. 하지만 설명하는데 또 오류가 나고 있는 단장. 골프, 미니골, 그 외에도 많지.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야. 그라운드. 맵 전체. 빠져보던가. 디지털 카니발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즐겨봐. 놀이기구도 있네. 낮이든 상관없어. 우주적 뷔페에서 선택은 네 몫이야. 이게 전부야? 배경이 게임 맵이네요. 여기는 허공이야. 더 보이. 허공으로 공허. 험을 떠나지 않아. 나조차 저기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머무는 거야. 모든 걸 보는 수백 개의 눈으로 너를 지켜볼 수 있는 곳이지. 눈을 봐. 개인 사랑해. 오, 다리 까불기 전에 여기서 나가자. 뭐야, 출구 아니야? 어, 갑자기 토를 한다고? 토, 복도는 네가 닦아. 내가 할게 대장. 저 마리오에 나온 그거 아니야 저거? 넌 왜 이 모양이? 핥아먹어 토를? 잠깐, 잠깐. 나 밖에서 출구를 봤는데 그리로 떠날 수 있지? 무슨 출구?
떠날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 여길 뜨고 없겠지. 오, 몸이 분리돼도 움직이네. 와, 다 핥아먹었어. 상담하는데 마법의 출구 같은 것은 없어. 디지털 환각을 겪나보네. 디지털 세계로 정신이 옮겨오느라 그래. 아, 진짜 봤다니까. 디지털 환각이야. 또 숨기고 있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떨까? 네 이름 같은 거. 내 이름? 내 이름은 모르겠네. 왜 내 이름이 기억 안 나지? 디지털 서커스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기 이름 기억 못해.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주인공. 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네 머릿속이야. 난 새 이름 떠올리게 돕는 것밖에 못해. 내 이름이 뭐지? 그러다 머리 터지겠다. 새 이름은 뭐든 가능해. 이로써 비판 상태를 위한 고민들이 디지털 서커스 사용자 사용자들을 비판 사용을 인정하며 앞으로 콘텐츠 포함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단위권이나 이해 부탁이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성적자유, 음향물, 이마, 중상, 음해, 폭력, 폭력이 콘텐츠 혹은 욕설.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어. 아무거나 고를게. 어디 보자. 룰렛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때? 별로. 맞아, 끔찍해. 다시 보자. 봄니는 어때? 봄니? 그래. 랜덤으로 이름 정해주네. 경을 치. 이 말이 맞아, 잭스. 제 멤버 폼니를 위해 새 모험을 떠나야겠어. 5분 전에 한 말이잖아. 너 모험 좋아하니? 발동, 곤란, 위험, 공포, 고통, 고생, 고뇌, 죽음, 질병, 죽음. 에인젤 푸드 케이크는? 이 기생충 녀석! 난 그다지. 넌 여기가 낯서니까. 이곳에서 일이 돌아가는 사정에 네가 적응하게 간단한 실내 모험을 떠나볼 거야. 뭐? 안 돼, 제발. 난 실내 모험 하기 싫다고. 걱정 마, 주불. 벌 야단스러운 걸로 할게. 실내 모험? 여전히 참고 안 하겠다면 그래도 되고. 오늘의 모험을 소개할게. 글로잉크를 모아라. 뭘 모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서커스 텐트 전체가 글로잉크로 우글거릴 텐데 너희가 전부 글로잉크? 글로잉크가 뭔데? 질문 잘했어, 버블. 그것들을 잡고. 애들이 뭘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글로잉크는 작고 짓궂은 생물인데 마주치는 건 뭐든 모조리 훔쳐. 오, 별들이네. 휴머노이드 해시 브라운이 왜 이럴까? 어떻게 막? 도용이네, 도용. 그건 너희가 알아내야 해. 자, 행운을 빈다. 재밌게 놀아, 슈퍼스타들. 그냥 미션을 주고 떠났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케인의 작은 모험 중 하나일 뿐이야. 그냥 재미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미치지 않도록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도 나 찾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고. 글로잉클들한테 당했어. 미치겠네. 누가 좀 도와줘. 저런, 주부를 죽였네. 아무튼 너희 뭐 먹으러 갈래? 그만. 카오포모 보러 가야지. 걔도 분명히 폼니를 보고 싶을 거야. 뭘 보러 간다고? 난공불락 내 요새가. 아, 요새. 너도 카오포모 보러 같이 갈래? 뭔 출구 얘기만 끝없이 주절거리더라. 아니, 난 별로. 곤충 수집에 관해서는 미친 것 같아. 저번에 얘기했을 땐 너랑 좀 비슷했어, 폼니. 너도 미쳐가나 봐. 뭐야. 하지만 잠깐, 그보다는 정말로 출구가 존재한다는 뜻 아니야? 혹은 네가 미치기 시작한 거구나. 난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진짜인지 말이야. 이건 꿈이니까 아니긴 하지. 아직도 꿈이라고 우기네. 왜 날 그렇게 쳐다봐? 난 뭘 해도 상관없어. 남들한테 웃긴 일만 생기면 돼. 뭔가 배경이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 나, 홈리는 카푸머를 보러 갈 거야. 그러면 징징이나 호들갑씨가 우리 같이 주불 상황을 처리해야겠지. 오는 애가 징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일까? 당연하지. 쟤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짝지어 놓으면 능력도 쩔어. 가자, 아가씨. 가장 불안한 것 같은데. 괴롭혀주자고. 내 고민의 가면이 또 부서졌어. 갱골 너 때문에 놀랐잖아. 우리 모두 여기서 살아. 우리가 밤에 자는 곳이지. 진짜로 잘 필요는 없긴 한데. 오, 그들의 방이 있네. 벗어나서 시간 보내면 좋잖아. 일상도 챙기고 말이야. 분명히 여기 어디에. 봐, 벌써 네 방이 생겼네. 개인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모험 말인데 애초에 그런 걸 왜 하는데?
외국에 떠날 방법을 찾지 않아? 처음 도착하면 대개들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떠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좀 미치게 되기도 하고 갇혔구만. 하게 되지. 다 무슨 소용인가 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 까맣게 잊고 왜 사는지조차 몰라. 한계점에 이르면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나.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무엇보다도 모험하면 할 일이 생기니까 자극을 받아서 정신건강이 유지돼. 전부 다 꿈이라니 참 다행이지 봄니. 꿈인 거야 꿈이 아닌 거야 뭐야 이거. 우리 여기 왜 왔더라? 뭐하는 중이지? 곧 친구를 만날 거야. 왜 안 나와? 방이 없나?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 마, 인형 아가씨. 나 얘 방 열쇠 있어. 뭐? 잠깐, 왜? 딴 사람 방 열쇠를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난 모든 것에 열쇠를 가졌지만 너희 다 쭉 괜찮았잖아. 참, 내가 오늘 네 방에 뭘 놔뒀을걸? 찾으면 알려줘. 지네 안 무서워하지? 잭스! 딱하나 무서워하는 게 그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완전히 도둑 토끼야 뭐야 이거. 알게 됐을 땐 너무 늦었을걸? 엑싯 엑싯? 나가고 싶다고 막 써놓은 것 같은데? 출구 출구? 내가 찾던 거다. 지켜봐줘서 고맙다 커피. 먼저 가볼게. 이따 봐. 어? 카푸모가 추상화됐네? 괜찮아. 저게 뭐야? 아까 내가 얘기한 내 끔찍한 것일 수 있어. 한계점에 이르면 되는 거. 그래, 케인을 데려오면 아직 고칠 수 있을 거야. 캐릭터 정신이 붕괴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잘 지내진 않았지. 네 농담에 웃는 척한다고 나한테 따졌을 때라든가 맹세로 네 농담이 진짜 재밌었어. 그냥 그날 일진이 안 좋았어. 엄청난 폭력. 오, 얘까지 망가지고 있는데? 글리치가 전염되는 것 같은데? 오! 글리치 오염! 전염됐어! 미안해! 도망쳐! 다행히도 다른 곳에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손은 계속 글리치인 상태. 도와줘서 다시 돌아가나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 그가 저 아래로 쭈뿌레 조각 하나를 가져가는 거 봤잖아. 그렇지. 내색해 줘서 고마워.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장 서툴다. 그렇지? 뭐하냐? 잭스, 주불 구멍을 찾았어. 좋아. 주불 구멍? 부모는 어때? 자기 농담에 안 웃었다고 아직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잘 지내고 있어. 사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완전히 미친 게 아니라니 참 다행이다. 실은 너한테 이걸 주랬어. 어? 둘 다 빠뜨려버립니다. 뭐야 이거. 미끄럼틀 구멍이었네? 오, 얘네들이 아지트? 빵, 볼링 쳐버려. 하하, 다 부셔버리네. 아, 여기도 괴물이? 먹고 뱉고? 봉지 같은데? 아무도 없어? 레거사? 그게 네 이름 맞지? 이쪽이야. 완전하게 오염됐구만. 있지, 내가 그렇게 두고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 손을 좀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괜찮아.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케인을 찾는 케인이 나를 고쳐주고 카오프를 돌봐줄 거야. 알았어. 근데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손이 돌아왔다. 나도 몰라. 그냥 찾아봐. 아니 뜬금 게임을 하는데 얼굴로? 물어보든가. 알았어. 데려올게. 넌 그냥 여기 있어. 그러니까 물론 움직일 수도 없겠지만, 아이 잘 버티고 있어. 금방 올게. 약속해. 케인은? 저기 봄님, 여기 온 첫날이 이렇게 끔찍해서 안 됐다. 뭐? 난 괜찮아. 이제 케인 찾으러 갈게. 그렇게 케인을 찾으러 가게 된 범니. 안녕, 케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신적 존재인 케인은 쉬러 갔나? 아니, 저 트랩은 뭐야? 기괴합니다. 에? 상당히 기괴한데 매력적입니다. 케인, 아까 걔잖아. 글리시 덩어리. 이 둘이 만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지에 나타난. 아, 네가 그거야. 완전 끝장나게 역겨운 걸 억지로 보게 하기 전에 내 동의부터 구하지 그랬어. 고귀한 황준 앞에서 도끼처럼 생긴 이런 짓을 해대. 나도 왕족이라서 말인데 저기 중하게 묻고 싶은 게. 저기 봐, 주불이다. 안녕 주불. 오, 아주 멍청아. 아니 주불이랑 글로잉크리랑 같이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가. 도끼 싫다고 합니다. 도끼가. 자, 가위바위보. 난 맨날 저. 예스. 잡았다. 주부를 도와주네. 야, 킹어, 이 망을. 손까지 딸려갔어. 괜찮을 거야. 뭐야? 글로잉클도 글리치에 걸리고. 둘이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자기 모습을 본 펌니? 통속에 숨나요? 응? 아, 원숭이. 요런 장난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원숭이 장난감들. 사각지대 잘 숨었구만. 바로 글리치 걸리게. 전부 오염시키는 중. 케인은 어디 있지? 드디어 출구를 또 찾았네. 한번 열어볼 법 하지 않나? 오, 열었어. 이게 어디야? 또 문 열고. 계속 같은 곳 반복? 갇힌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같은 곳은 아니네. 에? 문이 사라졌어. 멍청한 녀석들이야라고 하는데. 난 글로잉크도 너희도 신도 글로잉크가 된다. 멍청하고도 기이하네. 하지만 그래도 넌 보고 있잖아. 난 모험인이 뭐니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오, 나이스. 드디어 만났다. 다행이다. 무사하구나. 저 안에서 게임 시후 경험한 거 아니지? 충격으로 빠져나왔구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글리치 걸릴지? 오! 그냥 카오프 뭐야? 걱정 마.
아니야, 쟤 괜찮아. 네 말이 맞아.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얘들아, 저기를 봐. 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자. 아니야, 잠깐. 내가 왜 그랬지? 잠깐, 폼리는 여기 있지도 않네? 나 폼리를 위한 거였잖아. 시끄러워. 에스컬레이터 소리 안 들려. 계속해서 출구.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주인공. 다음 출구. 그 다음 출구. 그 다음 출구. 계속해서 문을 열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 회사를 맴돌 뿐. 회사로 와버렸네? 저 컴퓨터 뭐야? 혼자만 낡아 있어. 아! CA? 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마다 마치 못 나가게 하려는 듯한 느낌. 공허로 와버렸습니다. 허공. 그러니까 탈출해봤자 허공뿐. 뭔데? 케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오버블, 넌 늘 내가 딱 이 문장을 말하게 할 줄 아네. 허고, 내 엉뚱 시기가 이 시간에 경고를. 허공에 안 돼. 누가 누군가가 허공으로 모험을 떠났잖아. 완전히 망가질 텐데. 허공 탐지기네. 허공에 들어오면 망가지는구나. 정신이 붕괴되기 전에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좀 나간 것 같은데? 여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케인 소환. 내지 신호구나. 케인. 카우프모가 카우프모아를 겪어서 추사가 됐어. 카우프모아를 겪어서 추사가 됐어. 카우프모가 추사가 됐어? 왜 아무도 말 안 한 거야? 넌 지하 저장고로 가라. 오! 저렇게 바뀐 캐릭터들이 겁나 많나 본데? 저렇게 포기하다니 안 믿겨. 킹어, 기분 나빠하지 마. 난 늘 다음 자리는 너일 줄 알았어. 고맙다. 킹어에겐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 너무... 바로 버그 픽스. 글리치를 고쳐줍니다. 뭐야, 서로 사이가 서먹? 출구에 관해 거짓말한 거 사과해야겠다. 너희 모두 얼마나 출구가 있기를 바라는지 알았지만 저쪽 편에 뭘 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길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말았어. 남들이 내 미완성작 보는 거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특히 그게 허공으로 너희를 이끈다면 말이야. 그냥 꾸미고 뭐고 그냥 게임 속이라는 거구만. 못 질렀나 보네. 그럼 모험은 끝난 거겠지? 상은 맛있는 디지털 만찬이야. 주석 셰프 버블이 요리했어. 내가 법적으로 줘도 되는 모든 사랑을 담아 만든 거야. 난 엄청 배고파.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뭐, 그래도 배고플 수 있어. 꼭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지. 디지털 세상에서는 게 필요 없잖아. 디지털 세상에서는 필요 없잖아. 말을 왜 두 번 시켜 얘는. 음식은 먹는다는 가상의 감각만 줄 뿐 영양상의 이득은 전혀 없어. 언제부터 네가 디지털 세상 전문가였냐? 뭔 전문가? 뭔 전문가? 어느새 또 앉아 있습니다. 게임이니까. 실제로 게임으로 출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인데 엄청나게 장인정신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더빙까지 벌써 하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 뭔가 울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짜증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어.
내 컴퓨터 속 이었다는 거? The Amazing Digital Circus 이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또 뭐 엔딩도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인형을 또 판다고 해요. 아 이거 인형은 좀 구매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캐릭터가 매력적이야. 앞으로 얼마나 많은 편들이 나올지 기대되면서 주인공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 도둑 토끼랑 글리치 프로덕션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일단 뭐 시작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음악도 너무 좋아. 바로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가 주시면서